이런 데 다녀보신 적은 있어요? 아니요, 처음 와봐서. 처음이세요? 네, 뭘 물어봐야 될지, 뭘, 또 무슨 얘기부터 네. 꺼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편하게 그냥 말씀을 네. 드릴게요. 오늘 제 네. 스타일로. 네. 우리 여기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정이 있어야 되는 분의 사주다라 그러세요. 예. 흔히 말해 내가 남편이 있어야 되고 또 슬아의 자손 또한 같이 예. 있어야 되는 형국이라 하시는데 어머니도 내 사주 팔자를 놓고 봤을 때에는 원래 점지가 되는 자손은 셋이라 그래요. 근데 아. 이상하게도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 자손은 둘이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어머니도 어찌 보면은 내가 세월이 있고 시절이 있는지라 자손 하나는 내가 가슴에 묻어야 되는 형국이다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모르겠어. 갑자기 막 우리 아기가 막 난리가 나는데 저희는 쭉 보여지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네. 어디에서 사람들 앞에 서면서 내가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의 사주다라 그러세요. 아, 예, 맞아요. 사업을 네.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대주님 또한 자기 강단이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이라 정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시골에서 상경해가지고 예. 무일푼으로 정말 내가 두 주먹 불끈쥐고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의 사주다라 그러시거든요. 네네. 근데 또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은 원래 대주님이 천하의 한량이라 그래. 되게 놀기 좋아한다 그래. 사람도 좋아하고 시끌벅적한 것도 좋아하고 어디에서 내가 대장질하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이 대주님이 엄마를 만나서 부와 명예를 같이 얻은 형국이라 그래요. 엄마 되게 내조 많이 했구나. 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수성가를 해서 지금 사업이 되게 잘 되고 있어서 그냥 옆에서 잘 도와주는 게 사실은 뭐 쉬는 날 없이 뭐 주말에도 뭐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예, 그래서 일 때문에 다 그렇게 해서 다니는 부분이라 그런 거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안 해요. 싫은 내색을 하지 못하고, 왜냐면 사업이 점점 잘 돼가고 있으니까. 아, 근데 되게 신기하네요. 제가 아이를 하나 잃었는데 네. 아, 그런 게 다 나오네요. 그럼요. 아,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손들 또한 사람들 겉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엄마는 되게 복 많은 사람이야. 아, 왜? 남편은 예, 남편대로 부러워하죠. 승승장구하고 예. 있고 또 자손들 또한 어떻게 보면 첫째가 둘째를 닮은 형국이고 둘째가 또한 첫째를 닮은 형국이라 그래요. 엄마도 사주를 봤을 때 아들, 딸이 하나씩 있어야 되는 사주인데 웃긴 게 뭐냐면은 자손들 또한 엄마 말을 너무 잘 들어. 그리고 크게 뭐 사건 사고 없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내가 공부도 잘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아이들이 자기의 능력껏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 또한 되게 욕심이 많은 자손들이라 그래요. 학업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엄마한테 요청하는 것도 맞고 또 요청을 할 때에도 말 또한 되게 이쁘게 한다 그래요. 뭐 새끼들 기름만 나겠다.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해요. 그렇다 보니 남들 눈에는 엄마는 참 부러운 사람, 복 많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아까 어머니 아기가 자꾸만 난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엄마 충격 먹지 마요. 왜? 우리 아기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야 엄마야 옆에 아빠야 아빠야가 있대. 대주님이 있대요. 남편이 있대. 근데 그 대주 옆에 언니야가 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죠? 대주님이 주말에도 항시 바쁘시죠? 네, 거의 뭐 집에 있는 날이 주말은 좀 잘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평일에는 집에 잘 있죠? 네, 퇴근하면 바로 집에 오고 주말에 가족들하고 같이 못 해주니까 평상시에는 평일에는 거의 가족들하고 보내려고 굉장히 잘, 예, 정시에 잘 들어오고 예. 주말마다 딴 집 가요. 네? 옆에 언니야가 있대. 그럴 리가요. 주말에요. 아예 연락 안 되죠. 저도 연락을 막 산도 가고 뭐 골프 모임도 있고 이러니까 중간에 전화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안 하는 편이에요. 저 자체도 연락을 안 하는데. 그래서 연락이 엄마 잘 생각해 봐요.
잘 생각해봐요. 대주님이 네. 남편분이 주말에 친구들이랑 뭐 산악회를 가거나 뭐 거래처 만나서 골프를 친다 그러죠. 네. 엄마 지금 말한 것처럼. 네. 근데 왜 대주님이 장비가 없을까? 그거. 대주님이 회사에 있다 소리 하죠. 네. 그렇죠. 거기서 싫고 뭐 매일 싫고 다니는 거 안 좋다고 회사에 놓고 다니는데. 아니요, 어머니. 정신 차려. 아니 그럴 리 없을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보면 정말 가정에만 충실하고 내가 대주님 내조하고 자식들 위해서 희생한 거는 알아요. 근데 엄마 정신 차려야 돼. 그게 아니고 그렇게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주말만 바람 필 수 있나요? 그럴 리 없을 것 같아요. 아빠가 아예 딴 살림을 차렸어요. 딴 살림을요? 네. 우리 얘기하는 말이 그거야. 언니한테 자꾸만 가는데 언니가 아빠한테 기생충처럼 붙어있는 여자랴. 그러면... 어머, 뭐 오악질이 나와, 나도. 너무 놀라운데. 그럼 어떡하냐? 어떻게 해야 돼? 주말에 엄마... 아버지 근데... 나간다고 하면은 그것 좀 봐. 차에 블랙박스 있을 거 아니야. 그것 좀 봐. 산은 무슨 산이고 골프는 무슨 골프야. 딴 데 어디 오피스텔로 가는구만. 정말이에요? 그런 것도 다 보이나요? 정말이에요? 그럼요.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해서 뭐해. 아니 그런 건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평일엔 너무 따뜻해. 가족도 잘 챙기고 못도 잘 챙기고. 근데 엄마 그게 있어요. 사람이 잘해줄 땐 그 이유가 있는 거야. 아무리 내가 한 입을 덮고 사는데 남편이라 할지라도 사람이야. 그래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확인을 해보고 내 눈으로 보지 않은 이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 않는데? 내가 지금 그러잖아 어머니. 아빠 차 있잖아. 네. 차 블랙박스를 좀 봐요. 그런데 그렇게 주말에 나간 지 너무 오래됐는데. 한 5년 됐어. 엄마가. 아니야? 맞아요. 그때부터 사업이 안정되고 굉장히. 그래. 돈 벌기 시작하면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 아빠 사주 자체가 한량사주라고. 옆에 사람이 있어야 돼. 남자는 엄마 그래요. 아니, 그럼. 총알이 있으면 자꾸만 헛짓거리해. 근데 또 엄마가 이런 거 갖고 이혼을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또 난리부르스 치지 못할 사람이잖아. 생각을 안 해봤던 일이라서. 내가 엄마 오늘 뭐 아무것도 안 받을 테니까 가가지고 엄마 확인부터 해요. 확인하고 나한테 다시 와. 알았죠? 이게... 가서 엄마 대주님이 또 그렇게 치밀하진 못해. 그러니까 가가지고 빨리 확인부터 하고 와요. 알았죠? 제 눈으로 일단 확인하고. 티 내지 말고. 티 어떻게 안 내고 하지? 차부터 확인해요. 엄마 그러면 알 거야. 미안해. 괜히 기분 좋게 와가지고 더 잘 될 거야 소리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엄마 너무 애가 자꾸 난리가 나 지금 진짜. 아니래. 맞대. 아빠의 옆에 이상한 언니가 있는데 그거 빨리 없애야 되는데. 그리고 엄마가 빨리 알아야지 없앨 거 아니야. 조용하게. 빨리 가서 확인을 그럼 먼저 확인부터 하고 나한테 전화 줘요. 예, 연락을 드릴게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확인부터 하고 엄마 우리 조용하게. 예. 엄마도 알아야 뭔가 또 수를 쓸 거 아니야. 지금 엄마 내 말을 다 못 믿잖아. 눈으로 봐야 할 거 아니야. 가서 확인부터 해야 빨리. 알겠습니다.